나쁜 투표 거부한다.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 농업을 살려내고 전체 국민의 밥상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만드는 참 좋은 복지입니다. 시민 여러분, 내일 나쁜 투표를 확실히 거부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을 꼭 지켜주십시오. 의무급식으로 갈 수 있는 그 길 여러분들의 한 표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냥 바쁘신데 바쁜 일 계속 보시고 내일 하루 투표장에 안 가시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. 이미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정착되어 가고 있는 좋은 제도를 서울에서만 유독 200억에 가까운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오시장의 독단에 의해 주민투표를 결정한다는 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? 서울 시민들께 호소합니다.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해 이 나쁜 투표를 거부해 주십시오. 이 무의미하고 무모한 투표장에 나가지 말아 주십시오. 사례급식 반대한다. 사례급식 반대한다. 사례급식 반대한다.